친구들 안녕. 선생님이랑 공수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배꼽 위로 왼손도 배꼽 위로 인사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어떤 놀이 하게 될까? 우리 재미 친구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재미야 나와라. 부르면 노래랑 같이 나오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자. 하나, 둘, 셋. 재미야 나와라. 친구들 안녕. 오늘은 이수연 선생님이랑 목이 기다란 기린 마라카스 가지고 놀이할 거야. 오, 그런데 기린이 뭔가 잊어버렸대. 그게 뭘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찾아줄래? 그리고 기린 친구가 다른 동물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대. 선생님이랑 같이 다른 동물 친구들 그림도 그려주고 멋진 얼굴도 만들고 숟가락 막대로 얼굴을 만들면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마음껏 표정을 표현할 수 있대. 우와, 재밌겠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놀이 되길 바래. 안녕. 우와, 선생님이랑 그럼 놀이 한번 해볼까요? 키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짜잔. 우와, 선생님 기린 마라카스 키트를 보니까 우와, 제일 먼저 기린 마라카스가 보여. 열어보자, 열어보자. 짜잔. 오, 기린 마라카스도 있고. 그리고, 우와, 이거 봐. 숟가락이야.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 그런데, 우와, 우리 밖에 여행 나가거나 뭐사 먹을 때 받았던 숟가락이래요. 그리고, 오, 이거는 털실 조각. 우와, 색깔 다양하다. 그치? 털실 조각이 노란색 하나, 갈색 하나, 주황색 하나. 그리고, 오, 이거 봐. 우와, 우리 이제 이런 것도 쓸수 있나 봐. 만능 본드, 그리고 보드 마카. 오, 여기 지우개가 달렸나 봐. 싹싹싹 지우개. 지우개 보드 마카랑 오공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짜잔, 기린 마라카스 활동지가 있네. 우와, 그럼 선생님이랑 먼저, 짜잔, 기린 마라카스 만나보러 갈까요? 우와, 기린 마라카스 진짜 목이 길다. 오, 기린 마라카스 목은 길쭉길쭉. 몸통은 울퉁불퉁 알록달록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말 배우는 시기에 있지요. 엄마가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주면 우리 친구들 어휘력이 쑥쑥 올라간대요. 우와, 기린 하나, 둘, 두 마리. 우와, 기린 뽀뽀한다. 그런데 진짜 기린 친구들은 말이지, 울지 못한대.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목으로 대화한대. 이렇게 목으로도 대화하고 사랑 고백도 하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목을 길게 내밀고 쳐다보기도 하고. 우와, 우리 기린 친구, 그럼 중요한 목을 짜잔 짜잔 이렇게 잡고 흔들어서 소리친 거 한번 들어볼까요? 오, 소리 난다. 그럼 선생님이랑 흔들흔들흔들 신나는 음악 맞춰서 연주 한번 해볼까요? 음악 나와라. 쭉.
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흔들흔들흔들. 우와, 흔들흔들 소리가 진짜 잘 난다. 달랑달랑달랑 달랑달랑달랑 우리 함께 연주해봐요. 양손을 흔들어요. 살짝살짝 그대로 멈춰 호름. 즐겁게 연주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셋, 둘, 하나, 땡! 와! 살살살살 이번엔 천천히 해볼까? 즐겁게 연주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연주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번엔 빠르게! 연주해봐요. 즐겁게 연주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연주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우와, 살살살살 우리 친구들 기린 마라카스 연주 잘한다. 흔들흔들흔들 얼음 와, 기린 마라카스 울퉁불퉁한 부분, 오, 올록볼록한 부분. 우리 친구들 영화인 경우에 엄마가 울퉁불퉁 올록볼록 기린 마라카스의 질감도 느끼게 해주세요. 오, 그런데 기린이 뭐가 잊어버렸대. 뭐지 뭐지, 기린 마라카스 뭘 잃어버렸을까? 목에 갈기가 있었구나. 그럼 선생님이 키트 안에 넣어주셨던 짜잔. 짜자잔. 짜잔. 우와, 이 털실 가지고 갈기 한번 만들어줄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찰찰찰 악기는 연주하려고 하면 짜잔, 털실이 금세 떨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활동지에 와 이렇게, 오, 기린 친구 진짜 기린은 갈기가 없네. 사자도 있고 당나귀도 있는데 우리 짜잔, 우리 털실 친구 싹둑싹둑 더 작게 잘라서, 오, 기린 친구한테 갈기 한번 만들어줄까? 우리 친구들 삭툭 삭툭 가위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털실을 붙이기 위해서는 목공 본드를 사용한대요. 엄마가 슥싹슥싹 우리 친구들 풀 목공 본드 사용하는 거 조금 도와주세요. 글루건보단 조금 안전해서 우리 친구들 목공 본드 하는 걸 추천하지만 암냠냠 먹으면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랑 기린 친구 갈기 만들어줘 보러 가볼까? 먼저 가위로 털실을 잘라주세요. 목공풀로 갈기가 있어야 할 곳에 풀칠을 해요. 엄마랑 같이 조심조심 해볼까? 멋진 털실 갈기를 붙여달래요. 오호, 사자도. 당나귀와 사자도 붙여줘볼까?
해주고 멋진 털실로 갈길을 만들어요. 알록달록 주황색, 노란색, 갈색 모두 다 쓸 거야. 우리 친구들, 오, 그런데 기린 친구 다른 동물 친구들도 보고 싶대. 나는 멋진 초원에서 진짜 진짜 많은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았어.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이 그럼 오, 기린의 동물 친구들 한번 만들어줘 볼까? 선생님이랑 손가락으로. 우와, 활동지 뒷면을 보면요, 두 번째 장을 보면 짜잔, 손으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상상하며 그려보세요 라고 했대요. 선생님이랑 손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펜 주신 거 있지요? 이걸로 어떤 모양으로 그려볼까? 선생님은 최고! 최고 모양으로 그릴래, 이렇게. 최고! 최고 모양으로.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슈. 우와, 이거 봐. 선생님, 최고 됐어, 최고. 최고 모양으로 그림을 그릴 거래.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그려야겠다. 짜잔. 부리도 있고. 어? 눈도 있고 엉덩이가 커다란? 오. 타조! 선생님 이렇게 타조 그렸어. 우리 친구들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랑 다양한 손동작으로 다양한 동물 친구들 한번 만들어보자.
넣어주셨던 짜잔 숟가락 우리 숟가락 친구로 내 얼굴을 만들 거야. 호생 얼굴 닮지 않았어? 고마워. 이렇게 우와 우리 아까 기린 친구 갈기 만들어 주었던 털실 있지요. 그 털실을 선생님이랑 그 털실 이 친구 머리카락 만들어줄 거야. 엄마가 목공풀 필요해요. 목공풀이랑 숟가락에 숟가락 머리카락 선생님 머리카락 여기 있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해줄 거야. 이렇게 우와 엄마 나도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친구는 엄마 손 잡고 해보는 거예요. 알겠지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목공풀 사용하기 조금 어려워요. 꾹 눌러야 하면서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손잡고 같이 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하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엄마가 조금 도와주세요. 이거 봐, 여기 풀칠 됐어. 풀칠했지, 여기에다가. 머리카락 붙일 거야, 이렇게. 머리카락. 붙여요, 붙여요. 이렇게 붙여요, 붙여요. 붙여요, 붙여요. 우와. 그런데 목공풀은 조금 말라야 해요. 그러면 탄탄하게 잘 붙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짜잔.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어때? 선생님 닮았어? 우와, 이렇게 머리카락 만들어준 다음에 잠시 목공풀이 하얀색이지요. 투명한 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와 이제 다 말랐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마른 숟가락에다가 짜잔 아까 선생님이 손 그릴 때 썼던 보드마카로 얼굴을 그리는 거야. 선생님은 기린 마라카스 만나서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해피 하고 웃고 있어 이렇게. 우와. 어때 어때? 그런데 말이지. 선생님 기린 마라카스 많이 놀고 싶은데.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정리할 시간이 돼서 조금, 아쉬웠대. 이렇게 쓱싹쓱싹쓱싹. 얼굴 표정을 지워서,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이렇게
다양한 표정 친구 그릴 수 있어. 랄랄랄랄라. 우리 친구들 이렇게 표정 놀이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기분이 슬퍼요. 혹은, 행복해요. 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 엄마랑 아빠랑 더 많이 재미있는 인형 놀이 해보자. 인형 친구들이 동물원에 놀러 가면, 우와,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왠지 호랑이를 보면, 무서워, 하게 될것 같고, 우와, 선생님이 좋아하는 짜잔, 공작새를 만나면, 하고 행복해질 것 같아. 냠냠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서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우리 친구들 지금 밖에 많이 나가진 못하지만 이렇게 얼굴 표정 인형 만들어서 재미있게 활동해 보자. 선생님이 준비한 놀이는 여기까지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 신나는 놀이하면서 즐거운 하루 되길 바래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만나. 안녕!